완전 자율주행이야 지금 이게. 이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 FSD야 FSD. 구독, 좋아요, 안녕, 알람 설정. 나 갈게. 밀어줄게. 야, 어? 어? 지금 잠이 와? 나 앉았어. 앉았어? 어. 테슬라 지금 어닝 좋아? 오늘 아닌데 잠이 와? 어우 왜 이렇게 기뻐? 야 안돼 안돼. 어. 나? 어. 나 앉았어. 나 지금 걱정하고 있었어. 걱정하고 있었어? 어, 근심이 가득하지 않아 내 얼굴에? 아 그래? 이렇게 내 구독자들에게 내 생얼 공개할 수 없어. 어 모자이크 처리해. 이렇게 입만 동동. 이거. 이제 오늘 끝나고 어닝이야. 내 말이. 난 근데 진짜 모르겠다. 비트가 나와도 그냥 뭐 그럴 것 같고,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주가 쏠까? 그런 것도 모르겠고. 펌핑 없었으니까 쏘지 않을까? 쏠까? 아 쏘지 않아도 나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. 오늘 700 회복한다. 진짜야? 어 오늘 애프터에 막 애프터장에서 막 5% 막 10% 오르고 어? 많이 떨어졌잖아. 많이 횡보했고. 아 그러면 좋겠는데. 근데 엄마 야 나 될 거야. 오 야 멀어졌어. 야 갑자기 너무 야 그냥 거기 있어 그냥. 있어? 어. 오 마이 갓. 나 어차피 나 이거 수경이 있어 괜찮아. 아, 그래? 아니 근데 문제 뭐 있냐 없는데 그냥 모르겠다는 거야. 이제는 그냥 우리는 관심 바뀐 거 같아. 사실 막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 같아. 서프라이즈가 비트가 쇼크 나오지만 않으면 될 거다. 쇼크만 아니면 될 거 같아. 아 당연하지. 어닝 미스나 뭐 쇼크 그런 거만 안 나오면 되지. 아 나는 사실 미스 쇼크 이런 걱정 진짜 안 하거든. 당연히 시장 예상치만큼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 이제는. 모르겠지. 뭐 떨어진 게 지금 6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지금. 아니 근데 우리의 예상이 맞은 게 아무것도 없어. 뭐 FSD 나오면 뭐 오를 줄 알았는데 구독 나오면 또 오를 줄 알았고. 그래. 근데 뭐 FSD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니잖아.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로 작년에 너무 펌핑이 심했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펌핑은 없나 봐. 아 더 와. 야. 아니 나중에 오겠지. 이번 주에 또 이제 팡주 애들도 실적 발표가 많단 말이야. 팡주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팡주 이제 실적 발표한 거 이제 다 조정받고 이제 그 자금 다 테슬라에 들어온다 이제. 어? 야. 우리 빵주랑 같이 안 가. 빵주랑 반대야 얘. 어, 이제 빵주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테슬라로 들어올 거야.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 웨이인가 봐. 얘는 그냥 빵주 오를 때도 안 오르고 잡주 오를 때도 안 올라. 그냥 혼자 오르고 싶을 때 올라. 지 멋대로야. 어? 지 멋대로야 아주 그냥. 어.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애프터장에서 딱 테슬라가 막 진짜 5% 이상 막 10% 가까이 오르는 꿈을 꾸길 바래. 아, 꿈이 아니라 그런 걸 확인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좋겠지. 나 너무 콧구멍 나오는 거 아니야? 어 그러게. 돌려줄게. 어. 자 떠나. 야 진짜 나 구워지고 있어 지금. 구독 좋아요 안녕 알람 설정. 나 갈게. 밀어줄게.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. 안녕. 너 깊다 알지? 여보 나 뒤에다 테슬라라고 써줘. 나 테슬라 후라. 간다. 어디로 갈지 몰라. 짠. 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야, 완전 자율주행이야 지금 이게. 야. 이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 FSD야 FSD. 야 자율주행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가는데 바람대로? 완전 자율주행 중이야 지금. 완전 자율주행. 네 테슬라. 테슬라 튜브입니다. 테슬라 튜브.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자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튜브.